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던 제니퍼 허드슨이 나왔던 영화죠. 영화 드림걸즈가 지난 20일 개봉 이후 전국 24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. 주말 동안 CGV와 메가박스, 롯데 에비뉴에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평균 70%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보였습니다. 전회 매진은 물론 98%가 넘는 좌석 점유율을 기록한 극장도 있었는데요. 게다가 드림걸즈는 골든글로브 3개 부문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에서도 여우 조연상과 음향상을 수상해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징검다리 연휴인 이번 주말 흥행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